고요한 주택가로 진입하는 트럭 한 대. 이 좁은 도로에서 전산까지 피해가며 아슬아슬 그야말로 고개 운전을 합니다. 행여 사고라도 날까 작업자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이 주택가는 힘들어요. 전선도 많고 걸리는 게 많아요. 오늘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을 곳은 그야말로 주택가 한가운데. 주로 20년 이상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이런 데도 설치가 되나 봐요. 네, 뭐 땅만 있으면 다 되죠. 이것도 기존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너무 전부 다 주위를 보시면 알죠. 다 낡아가지고. 아~ 네. 컨테이너 이동 작업은 시작부터 난관. 어디까지요? 100mm, 무조건 100mm 나와야 돼요. 반장님 잠깐만 나와. 그래, 역사까지 가서 100mm잖아. 딱 맞아, 딱 맞아. 이제 겨우 한동 내려놓았는데 멀리 트럭 한 대가 또 들어옵니다. 총 몇 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만 총 3개. 3개요? 1층 2동, 2층은 3.5에 7m 한동. 그다음에 6에 6m 데크 두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 80제곱미터 크기의 아담한 2층짜리 컨테이너 하우스를 짓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집니다.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네요. 이제부턴 작업자 모두가 더욱 집중해야 할 차례. 먼저 놓여있는 컨테이너에 딱 맞춰 내려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위치가 살짝 틀어진 모양입니다. 환경이 벌어졌네요. 네, 맞춰 나가야죠. 아, 맞춰 나가는 네. 거예요? 조금이라도 간격이 벌어지면 집의 모양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간힘을 써서 딱 붙게 만드는데요. 오늘 하는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 집의 골조가 되는 컨테이너를 제 위치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구동이 딱 따라왔기 때문에 같이 잘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처음에는. 컨테이너 바깥쪽의 연결 부분도 벌어지거나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모두 꼼꼼하게 마감 처리를 합니다. 물 안 새게끔 실리콘 1차 작업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 더 바르고 두 번 바르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2층용 작은 컨테이너. 자칫 실수하면 이미 고정한 1층이 흐트러지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드디어 집의 외관이 완성됐습니다. 일반 컨테이너 딱 이 사이즈에 딱 맞게끔 하면 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좀 부딪혔다고 좀 티 나오게끔 내가 좀 예쁘게 만든다고. 이 집의 2층은 부부의 취미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보다 넓은 1층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군요. 2층엔 야외 공간도 널찍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2층 테라스 데크 올라와서 야외에서 뭐 고기 구울 수도 있는 그런 장소,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 있는 장소 이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집주인의 요구에 맞게 실내 공간보다 널찍하게 나무로 테라스를 짜 맞춘 건데요. 사장님 여기 살짝 들어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철제 계단까지 설치하면 오늘 작업은 끝입니다. 새벽부터
정확한 치수로 네. 만들어서 제가 오니까 현장에 오면 딱딱딱 맞죠. 이른 새벽에 시작해 해지기 전 설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건축 비용이 저렴하다는 게 주목적이고 공사 기간이 짧다는 게.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미 올조는 끝났습니다. 빠르게 완성되어가는 새 집을 보며 의뢰인도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주택으로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주택으로요? 네네. 1층은 생활을 하는 공간이고 2층은 휴식과 저희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해서 1, 2층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설치의 하루. 여기에 약 일주일에 걸쳐 전체 외벽을 마감하고 하루 이틀 동안 내부 단열 시공에 약 4나흘간 인테리어 공사까지 끝내면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컨테이너 일단 들어오면 한 50% 정도 된 거죠. 이거 만드는데 공장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목수 작업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공정들이 뭐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잘 된 거예요? 예, 오늘 아주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지금은 컨테이너를 쌓은 모습인 이 집은 약 보름 후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외벽 작업의 시작은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붙이는 것부터 약 10cm 두께의 스티로폼을 건물 바깥쪽 전체에 둘러붙일 예정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단열이 목적이니까. 네. 컨테이너라서 네. 예, 뭐 안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단열 바람이고 뭐든 수비도 뭐든 다 막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최대 단점인 단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안과 밖에 꼼꼼하게 단열 작업이 진행됩니다. 약 80제곱미터 크기의 2층 집에 쓰일 외벽 단열재, 그 양도 상당한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220장 들어왔어요. 220장이요? 네. 네, 여기가 뭐 해비스는 그렇게 큰 그런 곳이 아니어도 이게 거의 많이 들어왔죠. 220장 들어왔죠. 이 단열재를 미끄러운 철재 벽면 위에 붙이기 위해선 특별한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멘트를 군데군데 바른 뒤 그 사이를 특수 접착 폼으로 메꾸는 건데요. 일반 시멘트로 하면은 붙지가 않죠. 네. 이제 저희가 본드하고 같이 혼합을 해갖고 만든 그 떡밥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이렇게 해서 붙여야 강도도 더 높아지고 철 표면이 부식되는 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은 시공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 대신에 섬세한 작업은 필수입니다. 단열재를 붙일 때도 일일이 수평계로 확인하며 진행하는데요. 행여 벽면이 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틀어지면 저기 위에가 점점 다 틀어지죠. 그러면 일일이 그 사이즈를 재서 일일이 재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먹고 먼저 수평을 잡아놓고 시작을 해버리면 이제 훨씬 편하죠. 작업이죠. 그 이후 작업이. 현장 작업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일을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에 투입되는 작업자 수는 모두 17명. 그중 7명이 내외벽 작업에 투입됩니다. 꼬박 하루가 걸린 공정.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외벽 단열재 보양 작업이 끝난 겁니다. 다음 날 이어진 공정. 스티로폼 단열재를 더 단단히 고정하고 외벽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일종의 고정망을 설치하는데요.
이게 미시라고, 미시 작업이라고 이게 유리섬 같은 건데. 유리섬이요? 네. 스틸컬리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 작업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여러 겹으로 외벽 내장재를 처리해야 집이 더 튼튼하고 따뜻해지는데요. 작업자들의 정성으로 컨테이너 하우스의 약점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빈틈없이 다 완전히 감싸줘야 나중에 그 금이 안 가고 그다음에 또 단단해지고 그렇죠. 이 집 집주인은 컨테이너 건축물로 보이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시멘트로 한 번 더 외벽을 씌워 단단히 마감할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일정이 마무리 다 됐죠. 하루 말리면 되니까 모레. 이제 모레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석상을 입히고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거죠. 부디 제시간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마르는 동안엔 비나 눈이 오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생했어요. 그럼 하루 동안 쉬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다른 현장 가서 그렇죠. 다른 현장 가서 지금 하루가 시간이 나오니까 다른 현장 가서 하다가 이제 와서 마무리를 해야죠. 수고하십시오. 현장 작업 보름 안에 마칠 계획으로 시작한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작업. 과연 이 집도 예정된 시간 안에 완성될 수 있을까요? 예, 단열 시공을 할 건데. 네. 이런 나무에 지금 우레탄이 묻을 경우에 네. 예, 후속 작업, 석고보드나 하판 이렇게 마감 작업이 그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선 작업으로 우선 테이핑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인트를 칠할 때 몰딩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는 것처럼 내벽 골조에 꼼꼼하게 테이핑 작업을 합니다. 우레탄 폼을 바르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게 좀 많습니다. 안전 보호구는 방진복이랑 안전화랑 그리고 방독면은 이렇게 꼭 항상 쓰고 해야 됩니다. 다 마른 뒤엔 인체에 무해하지만 몸에 묻으면 2, 3일은 있어야 떨어질 정도로 강력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무장을 하는 겁니다. 작업은 비교적 좁은 2층부터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단열 폼은 이동식 주택 시공에 주로 쓰이는 단열재.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도 얼지 않고 추위를 막아준답니다. 작업자가 얼마나 세심하게 단열 작업을 하느냐가 주택의 완성도를 높이는 척도. 아무리 힘들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겠죠. 약 80제곱미터의 공간을 모두 작업하려면 하루가 꼬박 걸릴 예정입니다. 아니야, 이 창 두께가 100mm 이상으로 쳐져 있거든요. 한 이 정도가 지금 100mm거든요. 10cm 기준에서 이 기준을 맞춰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작업 현장. 벽체 작업을 마치면 더 작업하기 힘든 천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빈 곳 없이 꼼꼼하게 뿌리기 위해선 벌을 서듯 팔을 들고 천천히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시지 않으세요? 막 묻어가지고. 보이는데 저희도 이제 노하우가 있듯이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한 가지 뜯으면 네. 치아 확보는 확실히 됩니다. 아, 바로 뜯으실 수 있어요? 네. 안면 보호 필름을 서너 개는 교체를 해야 한다는군요. 일이 주는 보람, 자부심이 없다면 견뎌내기 힘든 고된 작업입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끝에 2층이 완성됐는데요. 작업자는 벌써 녹초가 됐습니다. 1층도 이제 바로 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해야죠. 1층이 더 넓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부지런히 시공해야죠. 예정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선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서둘러 작업을 이어갑니다. 많이 답답한데 그래도 이 저희 생명줄이죠. 방통면 자체가 저희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면 방통면 항상 착용을 해야 됩니다. 계절은 찬바람이 서늘한 겨울의 한 가운데. 하지만 잠시 작업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네, 많이 힘들죠. 12만 소비를 쓰니까. 어이, 김선 씨가 정신이 없네요. 이제. 네네네. 쉬는 거예요? 네, 잠깐 좀 쉬었다 하려고요. 아, 온몸에 다 묻으셨네요. 네, 이제. 네,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내 수고로 누군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 성실하게 다시 작업을 진행합니다. 금세 단단하게 마른 우레탄 폼. 울퉁불퉁하게 굳은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마감재 붙일 준비를 합니다. 이걸 폼 뿌리고 나서 석고보드나 핫판이나 이거 마감 붙는데 평평하지 않으면 잘 안 붙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다듬어 주신 거예요, 끝나고? 예. 예. 집 짓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 손길을 거쳐야 하는데요. 작업자들의 손길이 수만 번 더해져 내부 단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약 닷새에 걸친 단열 작업. 외벽에 10cm 넘는 두께의 단열재와 외장재를 붙이고 내부엔 단열 폼을 입혀 따뜻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실내 벽면 작업의 마무리 공정이 시작됐습니다. 내부 마감 작업은 합판과 석고 보드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열 폼에서 방수를 거의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 크게 뭐 방수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때부터는 타정청과의 전쟁. 망치질을 쉽게 해주는 용이한 도구지만 타정청 무게만 3kg이 넘는 데다가 공구를 사용할 때 손에 오는 반동도 만만치 않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작업자들. 고된 육체노동 속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 한 20cm 뛰어야 됩니다. 맹, 그 무늬인데 끄기네.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시간. 텅 빈 내부에 오밀조밀 공간들을 만들어내려는 건데요. 아, 지금 이거 좀 있으면 작업할 거라. 어떤 거요? 이거 그 칸막이를 세울 겁니다. 아, 칸막이 때문에 표시해두신 거예요? 예, 예. 의뢰인의 주문에 맞춰 나무로 가벽을 세워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생활 공간이 될 1층 작업부터 진행하는데요. 부부가 살게 될 공간이니만큼 기본적인 집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주방 등을 구분합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컨테이너하우스의 전체 도면인데 이쪽이 이제 입구면서 들어와서 이제 중쪽으로 보시면 화장실에서 연결돼서 지금 한방. 가로 3.5m, 세로 7m로 워낙 작은 공간이지만 안방과 드레스룸에 화장실, 거실 겸 주방까지 효율적으로 배치했는데요. 지금 현재 수요 구매하신 대지가 그렇게 큰 30평 이상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벽을 세워서 이제 주방하고 거실도 분리하고 안방하고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면서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건축주께서 이제 가벽을 세워달라고 의뢰하셔서 이렇게 제작이 들어가는 부분. 기본적인 방음이 되게끔 합판에 석고보드로 마감해 비교적 단단한 가벽을 만듭니다. 과연 이 공간은 어떻게 완성될까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반나절 만에 끝난 1층 작업. 이제 안방은 여기가 이제 사후에 안방이 될 공간이고 또 이제 건축주님께서 이제 요구하신 게 안방은 작아도 상관없고 그 부분을 대신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이 차후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쪽이 이제 주방 공간이며 이제 침대가 들어오면서 주방 겸 거실 통으로 쓸 예정입니다. 타일을 붙여 마감한 화장실에 작은 공간들이 생긴 걸 보니 이제 제법 집 모양이 갖춰진 느낌입니다. 그 시각 바깥쪽에서도 분주하게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외벽 작업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 오늘은 색을 입히는 겁니다. 지금 이 외벽에 이제 새로 마감으로 색깔을 이제 입히려고 지금 이제 제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색깔 최종적으로 입히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색이 여기 이제 건물주분이나 집주인분들이 원하는 이제 색상이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항상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색상을 이제 여쭤보면 그 원하는 색상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색상을 맞춰서 이제 가지고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페인트 작업이야말로 속도전. 겨울이라 페인트가 얼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있는 동안 서둘러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바른 데는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작업해야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명이 작업에 투입되는데요. 일을 더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먼저 바르게 되면 그 밑으로 이제 안 발린 부분들이 나중에 와서 바르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증이라고 쪼인이 생겨요. 그게 이제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자, 요거 드시면서 하시죠. 예. 한겨울, 그것도 야외에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견디는 작업자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힘들어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안락함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묵묵히 견딥니다. 좀 윤곽 잡혀갈수록 좀 아,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니, 그런 생각은 자주 하죠. 집 좋고 하면은 제가 원하는 집 이렇게 꾸미면서 살고 싶죠. 잠시 숨을 돌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페인트 작업. 그런데 페인트를 바르는 게 아니라 분무기 같은 도구로 흩뿌리는 모습.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뿌리고 가면은 뒤에 한 사람이 촬영적으로 누르면서 이제 무늬를 낼 거예요. 아, 무늬도 넣어요? 예. 네, 그게 그냥 쉽게 보면은 약간 그 조금씩 수제비 조금씩 뜯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나와요. 두께감 있게 뿌려진 페인트를 문지르니 독특한 무늬가 생겨나는 모습.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외벽 마감을 하면 집주인의 바람대로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건 감쪽같이 숨겨질 것 같군요. 이 알을 보시다시피 이 롤러를 이용해서 한번 지그시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퍼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무늬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냥 바르는 것보다 시간이 두 배 가까이 걸리는 공정. 그래도 꼼꼼히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이게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죠. 마무리? 아, 지금 이 단계요? 그러죠. 이게 제 오해자면 이게 마무리 해놔야 사람들이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쁘나 안 이쁘나 이런 건 이제 판단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 거죠, 저희는. 드디어 완성된 컨테이너 하우스. 이제 인테리어 작업만 남은 건데요. 불과 보름 만에 완성된 집. 오래된 단독주택이 즐비한 골목에서 눈에 딱 띄는 예쁜 집이 완성됐습니다. 예쁘게 완성될 생활 공간과 테라스 공간. 거기에 의뢰인의 로망이었던 널찍한 2층 개인 작업실까지 두루 갖춘 컨테이너 하우스. 일반적인 건축 비용의 약 3분의 1 가격으로 완성된 집입니다. 건축주께서 오셔서 또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이제 항상 뭐 사명감도 가지고 다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도 하고 뿌듯합니다, 항상. 정겨운 골목 사이. 말끔하게 세단당한 집 한 채. 여기엔 수많은 작업자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별장을 갖고 싶은 이들. 특히 예쁜 모양의 집을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설치될 컨테이너 하우스는 공장에서 완성된 형태. 지붕까지 있는 작은 이동식 주택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농막으로 이제 그 유리팟 깎으면서 이렇게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려고 만든 거고요. 네, 주말 농장식으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뭐 채소도 키우고 하면서 이렇게 쉬시면서 힐링 공간을 연출하려고 네. 이 농막을 하신 거예요. 건물의 무게는 약 3톤. 쭉 봐주세요. 아니야, 영주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선생님, 그 가운데만 잡아주세요. 거기 오가리 맞춰요. 내려줘요. 내려. 내려요, 내려. 미리 설치해둔 일종의 주춧돌 위에 집을 딱 맞춰 내려놓으면 1차 작업 완료. 이제 약간의 보수 작업이 남았습니다. 여기 그냥 물받이 네. 빼고 안에 내부. 뭐 마감 조금 해야 돼요. 아, 마감 조금 하시면 돼요? 네. 실내 인테리어는 대부분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손볼 것이 없는데요. 망가질 염려가 있어 따로 가져온 것들만 설치하고 정화조와 전기, 수도와 가스만 연결하면 바로 이용 가능한 공간이 됩니다. 독특한 모양의 이 컨테이너 하우스는 일반 컨테이너 하우스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데요. 따로 현장 시공이 필요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하우스는 주로 세컨 하우스나 농막으로 이용된다고 하는군요. 뷰티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컨테이너 하우스긴 하지만 이제 종류별로 색깔별로 아니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춤 형식으로 저희는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컨테이너를 만든 겁니다. 최근 들어 이런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하우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단열과 내진 설계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보시는 거죠? 저는 처음 봐요. 이제 레벨 조절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가라앉으면 얘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농막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주말 농장을 지으면서 애들이랑 이제 사실은 이제 추억 만들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큰 맘 먹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구입한 박인원 씨도 마음에 쏙 드는 눈치. 여기 올라가시죠. 너무 이쁘고 사실 이게 저도 계속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네요. 이렇게 만족해하는 손님의 모습을 볼 때가 만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보람되는 순간입니다. 집을 만들 때는 항상 저희 가족이 사용한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고요. 건축주님들이 좀 사용할 때 행복하고 조금 더 이렇게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밀양의 야트막한 산자락.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눈에 띄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아담한 컨테이너 하우스. 이성균 씨가 지인들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 풍경 좋은 이곳에 지은 작은 별장입니다. 끝내주지. 앞에 뭐 저 철길 있지, 강 있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가봐. 같이 있는 날. 약 20제곱미터 크기의 집이지만 거실과 침실에 부엌과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나만의 별장을 소망하던 이에게 이 작은 집은 충분히 꿈 같은 공간입니다. 음악 듣기도 하고 뭐 뭘 먹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뭐 그러죠. 예. 저도 캠핑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또 뭐 야영도 하기도 하고. 네. 최소 비용으로 누리는 최대 효과. 더 다양한 기능과 모양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작업자들은 이 겨울도 곳곳에서 뜨거운 하루를 보냅니다.